안녕하세요. 지금이 9시 반이에요. 아직 지금까지도 말을 탔어요. 도대체 몇 마리를 탄 거예요? 오늘 13마리 조교했고요. 조금 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한 마리 한 마리 조금 더 집중해서 못하는 것 같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현종 기수가 지금 인기 있는 기수라는 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젊은 기수긴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? 아니요, 뭐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스트레칭 30분 정도 하고 이 기상 그 조교 나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고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몸에 대한 좀 부담은 크게 없고요. 괜찮습니다. 복귀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좀 만들어졌을 거고 감도 많이 찾은 것 같고요. 네네. 본인이 느끼기 어때요? 제가 다행히 복귀 첫 주에 그 운 좋게 3승을 하면서 이게 좀 부담감이 자신감으로 많이 바뀌었고 뭐 그 과정에서 조금 몸도 빨리빨리 올라올 수 있게 된 좀 아무래도 성적이 나는 만큼 좀 기승술이 빨리빨리 늘거든요. 그래서 좋은 말을 처음에 많이 만나서 그 덕분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자신이 있고 아직은 내가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,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? 최근에 들어서는 좀 스타트에 많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. 사실은 이제 감량 혜택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뭐 큰 인기마보다는 뭐 복병마로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기승 스타일이 조금 한 발은 남들보다 참아야 라스트에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과감해진 면이 좀 많이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앞선에서 좀 힘있게 강하게 몰아서 라스트 직선에서 이제 말머리에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. 하지만 이제 좀 단점은 제가 좀 가끔씩 이제 장거리를 탈 때 경주 운영을 조금 앞선 뭐 뒤에 따라가는 말들이 이제 무빙 할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템포 참았던 게 최근에는 이제 2등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게 주 요인이 돼서 좀 직선에서 조금 말이 타이밍을 못 잡았거나 아직까지는 힘안배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. 이번 주도 이현종 기수처럼 주목받는 말들을 꽤 기승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이번 주는 본인에게 어떤 지금 느낌으로 다가오는가요? 7월 첫 주에 우선 기승정지가 있었고요. 조금 3일 정도 기승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셋째 주에 조금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에게 좀 좋은 기회가 많은 한 주인 것 같아요. 자, 토요경마 5경주에 프라빈맨을 기승을 합니다. 직전 경주에 기승을 해서 1200m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뭐 그때도 외곽이었습니다만 이번 역시 또 최외곽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. 이 늘어난 1700m 거리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보고 있나요? 거리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. 이게 오히려 말이 좀 각질을 추입형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제가 타기 전까지는 말이 계속 4코너에서 제갈을 뱉는 버릇 때문에 직선에서 말이 그 추입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오히려 엇박이 나고 안 뛰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직전에 경주 때 이제 조교사님이 맨디도 좋으니까 차분하게 따라가라고 하셔서 전 구간 제갈을 말이 뱉으려고 해요. 근데 다행히 따라가다 보니까 3코너에서 차분하게 제갈을 물리니까 직선에서 또 말이 뛰어주더라고요. 순간적으로 힘은 가장 괜찮은 말이에요. 그래서 늘어난 부담 중량이 관건일 것 같고 아무래도 1700에서 말이랑 좀 코너링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제갈을 뱉는 거에만 좀 잘 적응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경주를 운영할 생각이에요. 마지막 경주에는 청담 제왕에 기승을 합니다. 최외곽인 게 좀 아쉽게 됐어요. 직전 경주에도 이제 타봤잖아요. 네네. 어떤 느낌이에요? 말이 조교 때도 그렇고 조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. 딱 경주 때는 실전에서는 이제 직선에서 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최근 3경주 전부터는 말이 너무 못 따라가더라고요. 기복도 심해졌고 근데 아무래도 외곽 번호가 조금 단점인 건 이게 100m 구간은 제 진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 번호라면은
차분하게 일자로 따라가서 이제 채찍질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12번이다 보니까 조금 100m까지는 외곽에서 추진을 하고 안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조금 직전 경주보다는 불편할 것 같아요. 중량이 상당히 줄었어요. 지금 직전에 57이었다면 이번에 51kg이거든요.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사실 말이 진짜 덩치가 너무 좋아요. 제가 타보고 엄청 놀랬고 이 말 정말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57의 부담 중량 그 상대마들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무겁게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51을 달아서 직전에도 뭐 장산파워라는 말이 너무나 강했고 저는 충분히 2등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선에서 조금 다른 말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래서 3등을 했고요. 이번에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. 중량도 줄어들었고 네, 전반적으로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쪽에 빠른 말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경주는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개를 지금 가장 유효하겠다 생각하고 있나요? 실은 말이 추진력을 얻어서 끌고 가주면 제가 이제 2안배, 3안배 따라가는 게 제일 가장 좋지만 이게 잘 안 따라갈 초반에 잘 안 붙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전에는 이제 1200이 말들이 페이스 조절을 안 하면서 뛰다 보니까 오히려 서주는 말들 때문에 제가 추입할 수 있었던 건데 1400은 또 말들이 차분하게 페이스 조절을 한다면 이제 다른 말들도 직선에서 걸음이 안 죽고 꾸준히 뛴다면 너무 사정권에 최대한 사정권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요일에도 눈에 띄는 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18조 마방의 선 오브 썬더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고요. 20조의 토함산 파워 등등 고루고루 기대하고 있습니다.